이렇게 값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교육 환경에서 내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가는데요. 하지만 국제학교 보낸다고 모든 게 보장되는 건 아니겠죠? 국제학교 진학에 앞서 신중하게 따져볼 것들, 이윤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제주의 한 국제학교 수업 시간. 대부분이 한국 학생이지만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는 물론 뮤지컬이나 연극 수업 같은 다채로운 교과 과정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 이런 거를 학교에서 많이 하라 그러고 또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그런 입장인 상태에서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할수 있으니까는. 기러기 아빠를 줄이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한 국제학교. 해외 명문학교의 교육과정을 똑같이 들여와 국내에서도 유학한 효과를 낼수 있어 비싼 학비에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좀더 이제 좀 창의적이면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교육을 할수 있고 자유롭게. 사실 해외 유학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좀 거리도 있고 아이가 또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돼서. 하지만 국제학교를 보내기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학년이라면 수업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당장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학교의 ESL 과정 등을 이용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학년의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리해서 입학시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교육 과정이나 환경이 한국 학교와 완전히 다르므로 단순히 1, 2년 영어만 배워오겠다는 유학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외국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잘 따라가고 즐겁고 적성에 맞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한국식의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많이 시키지 않는 그런 교육에 이제 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는 또 부적응을 겪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특히 국제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일반 학교로 돌아오면 부적응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 입학 전까지 높은 학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